기대를 안고 2021년에 새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올해 해맞이 해돋이 못하셨지요? 제가 식장산을 찾아 여러분에게 해돋이를 보여드렸는데 무지개가 떴었어요. 방금 못 보신 분은 다시 보시거나 나중에 다시 한번 떠오르니까 무지개 뜨는 것도 보시고요. 식장루에 왔습니다. 대전 시내를 내려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온 것은 단순 식장산 전망대만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목적지는 아홉 자식의 버들엄마 나무, 그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저 아래 세천 저수지 아세요? 세천 저수지 옆에 있는데 들어가는 길이 여기예요. 가다 보면 왼쪽으로 저수지가 나올 거고 저수지 맨 위 상류 쪽에 거기에 오늘의 주인공 아홉 자식의 버드나무 버들엄마가 누워 계십니다. 왜 누워 있을까요? 자식이 아홉이라는 건 또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코로나로 힘겨웠던 2020년 보내고 코로나 없는 세월 2021년을 맞으면서 복 받으시기 바라는 마음에 시작합니다. 식장산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는 나무 여기 있습니다.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자녀 아홉을 둔 버드나무. 자녀 아홉을 뒀다는 것은 가지가 아홉 개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 나무가 왜 오늘의 주제로 선정이 되었는가? 저는 저런 나무를 본 일이 없거든요. 참 신묘막측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내 말이 맞나? 자세하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버드나무 지팡이를 짚었어요. 엄마를 상징하는 버드나무가 쓰러져 누웠어요. 그런데도 자식들은 허리에서 가슴에서 허벅지에서 목에서 심지어 머리에서까지 자식들은 태어나고 있습니다. 원 기둥 뿌리는 저 멀리 오른쪽 끝에 있어요. 중간중간 엄마가 힘겹게 뿌리를 내리기도 해서 이 아홉 자식을 기르는데 구멍을 뚫리게 보이는 게 첫째예요. 그로부터 둘째부터 아홉째까지 가서 보면 순서가 누가 누군가도 헷갈릴 정도로 얘가 넷째 다섯째. 막내 아홉째까지 낳고 기르고 연속 이렇게 엄마가 누워서도 자식을 기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엄마는 가보면 몸이 썩었어요. 모성애를 말하지만 가보면 이런 엄마의 희생을 느끼게 됩니다. 낳고 낳았으니 책임을 지겠다는 나 죽으면 자식까지 죽는다. 사력을 다해서 버티는 버들엄마. 마다들 첫 번째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큰가. 키 높이가
10m에서 15m.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길러냈어요. 이 나무를 보면서 우리는 엄마를 생각합니다. 어머니, 우리를 낳고 기르느라고 나무로 이야기할게요. 살을 찢고 몸을 찢어 자식을 낳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나 되는 이 많은 자손을 낳아서 엄마는 아직도 엄마의 할 바를 지금도 양분 공급을 뿌리에서부터 해대고 있습니다. 얘가 둘째고 이리로 넘어왔고 얘가 셋째고 몸통이 굉장히 굵습니다. 한 1m는 안 되고 80cm 넘게 보입니다. 넷째, 다섯째는 쌍둥이로 태어났고 여섯 번째 녀석은 뿌리가 완전히 엄마한테서 똑같아요. 일곱 번째 아이. 반대쪽에서 보니까 제가 뿌리를 조금 거드른 것 같았었는데 여덟 번째는 병든 상처 옆에 얘가 중간에 엄마가 병이 들어서 제대로 영양 공급을 못하니까 여덟 번째 지가 조금 엄마를 도와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게 얘가 막내입니다. 끝까지 보면 얘가 성장을 못했어요. 영양 부족인 것 같죠? 끝에 가서 말라서 죽었습니다. 2021년, 2020년에 그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가 이제는 물러가고 2030년으로 향하는 첫 해에 우리가 가족의 소중함, 특히 어머니의 고마움, 가족의 사랑, 어머니의 희생, 이런 거 생각하면서 새해를 맞으면 복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2021년을 맞으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그런 거 보셨죠? 자녀들도 봤습니까? 학생들도 보았습니까? 나무도 저렇게 자손을 기르는데 우리는 어떠한가 더합니다. 부모님들의 마음 더 지극정성입니다. 말을 안 하기로지 속도 많이 썩습니다만은 그래도 자손이 잘 된다면 그보다 더 바랄 게 없겠죠. 복된 2021년 맞으시기 바랍니다.